안녕하세요, 훈돌뱅입니다. 오늘은 부산 영도에 나왔습니다. 영도에서도 맛있는 갓김치랑 칼국수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고고! 아참, 형님들, 누나들, 동생들 살포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돌산 갓김치 칼국수라는 곳입니다. 실내 대부분은 작은 규모로 입식 테이블과 좌식 테이블로 되어 있었고, 제가 오픈 시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더라고요. 영업시간은 오후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주말 일요일은 휴무네요. 자, 메뉴판입니다. 여기서 해물 칼국수랑 팥 칼국수를 제일 많이 드시고 있고, 같이 먹을 사이드 메뉴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갓김치가 맛있어서 따로 판매도 하고 있네요. 재료가 소진되면 일찍 마감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차는 겉절이, 깍두기, 갓김치, 고추다대기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주문한 해물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해물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가격이 5,500원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가성비로는 최고였습니다. 국물은 깔끔하면서 슴슴한 게 간이 된 국물이라서 술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은 소화에 도움을 주는 치자로 되어 있어서 쫄깃하면서 얇은 느낌이네요. 그렇지만 건강해지는 면이었고 맛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네요. 무엇보다 갓김치의 특유의 향이 갓김치를 한번 먹고 칼국수를 먹으면 최고의 궁합이더라고요. 겉절이는 새콤달콤하면서 자극적이지도 않은 게 와, 순간 고깃집에 가서 겉절이를 먹는 느낌이네요. 새우랑 홍합도 커서 그런지 씹는 식감도 맛있더라고요. 이 반찬도 필요한 양만큼 만들기 때문에 당일날에 거의 소진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고추다대기를 넣어서 먹어봤는데 매콤하면서 얼큰한 게 와, 이것도 맛있네요. 버섯도 국물에 우려서 나와서 그런지 버섯의 쫄깃함이 맛을 한층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역시 갓김치가 맛있어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많은 갓김치를 먹어봤지만 여기가 진짜 최고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도 먹는지 알겠네요. 면은 긴 편이 아니라 짧은 편이었고 재료가 소진되면 빨리 영업이 끝날 수도 있고요. 주차장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근처 주차장을 이용해야 된다는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지만 갓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또 생각나는 곳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맛있게 든든하게 한 끼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